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가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에 합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성사된다면 구성원 8만 명의 거대 노조가 탄생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기아차 노조 측이 먼저 통합을 제안한 거죠? 네, 맞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7일 현대차 지부에 노동조합 통합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통합을 위한 비공식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대의원 안건으로 결의해서 공식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흔히 현대기아차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회사인데 노조를 합치자고 하는 배경은 뭔가요? 네, 기아차 노조는 두 회사가 단일 노조로 한 목소리를 낸다면 회사와의 협상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임금투쟁에도 두 노조가 함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기아차 노조 규모가 3만 명, 현대차 노조는 5만 명에 달합니다. 통합 노조가 출범하면 8만 명 규모의 거대 노조가 되는 건데요. 네, 현대차 노조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번 제안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